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민트 사무기기입니다. 민트 사무기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 및 복사기를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이다. 따라서 얘가 상품이 되는 거야. 자, 문제 1번. 다음은 민트 사무기기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맞고, 예, 개인기업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예, 색깔 나왔네요. 틀리고, 고민이 씨 맞고, 그 다음에 개업연호일 2013년 2월 10일 맞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74년 11월 8일 맞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주소 밑에까지 되어 있는 거 잘 보시면 맞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업태 맞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틀리고, 예.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예, 틀렸네. 예, 따라서 세 개를 수정해야 됩니다. 세 개를. 생년월일 1974년 이렇게 하면 이게 74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괜히 설명했네. 예. 알고 계시죠? 예. 2로 고쳐요. 19 80 684 하나 고쳤고, 그 다음에 종목 고칠게요. 자, 그 다음에 세무서 고칩니다. 자택 주소는 지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므로,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문에 있는 것만 시험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트 사무기기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상품 매출부터 하나씩 봐야죠. 상품 매출 원가가 틀렸네요. 예. 금액을 눌러가지고 안에 내용을 봐야 됩니다. 기초,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예, 기말이 안 들어있네요. 기말 상품 재고 얘기. 여기에다 직접 쳐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특성인데,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말에 팔고 남은 거니까, 이게 정기 거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하고 일치가 되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끌고 와서 표시를 하고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하므로 프로그램이 두 번 입력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성, 정기분 손익계산서 작성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넣으면 그게 기말 상품이므로 손익계산서 상품 매출 원가의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입력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넣는 게 아니죠. 입력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야 되죠.
우리가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방법이 뭐 이렇게 눌러서도 갈수 있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 칸이 있는 데에서 휠을 갖다가 마우스 보면 휠이 있거든요. 휠을 갖다 1초 뒤 주동안 눌러가지고 퀵서치 나오면 여기다 이름을 써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얘를 갖다가 아래로 내리고 예 이렇게 가야죠. 예.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면은 이게 뭔가 틀리게 돼 있겠죠. 보세요. 이렇게 틀리게 돼 있잖아요. 차변에 지금 상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상품이 8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이 상품이 기말 상품이고 이게 손익계산서 상품 매출 원가의 기말 상품 최고액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나오면 많이 틀리는데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보겠습니다. 혹시 끄지 않으신 분은 F12 조이를 눌러서 다시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한번 하시고, 끄신 분은 다시 켜시면 됩니다. 800만 원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맞았어요. 이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니까 좀 많이 틀리고 있거든요. 꼭 종료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무편에서도 이거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계속 보겠습니다. 수도 광열비가 틀렸네요. 285만 2천 원이 아니라 258만 2천 원. 자,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를 먼저 보시면 더 이상 틀린 게 없다라고 예. 확인할 수 있네요. 왜냐면 금액이 맞으니까 일단 빨리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걸 이용하시면 좀더 빨리 점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자 비용이 입력 안돼 있는데요. 맨 밑에 이자 비용. 자, 이게 넣고 나면 당기 순이익 맞죠? 예. 소득세 등이 0이면 입력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득세 등이 거기 제시됐다면 입력을 해야 돼요. 예. 3,252만 원. 예, 확인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에 1번. 거래처별 초기요율 메뉴에 해당되는 내용 확인해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라고 나와 있네요. 예. 이제 많이 풀어본 문제죠. 예. 2번은 거래처 등록하라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요율을 클릭합니다. 자, 좌측에 외상매출금 누르고요. 우측에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거래처 하나가 입력이 안돼 있는데 남들 산업이 입력이 안돼 있죠? 그래서 한글 먹지 않으므로 F2를 누르거나 F2 코드를 누릅니다. 이게 남들이라고 써서 남들 산업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270. 270. 예,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 좌측에 받으러움을 클릭합니다. 정연 실업 입력이 안돼 있고요. 주연기계에는 금액이 틀렸네요. 주연기계 금액을 2천만 원으로 바꾸고 밑에 빈칸에 F2 코드나 F2를 눌러서 정연 실업을 입력합니다. 차액이 0이 된걸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 4번은 일반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정연실업에 판매용 흑백복합기 200만 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20%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흑백 복합기는 아직 주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20% 계약금은 받았죠. 예. 이건 거래가 아니니까 회계 처리하지 말고, 거래만 회계 처리하는 것이므로, 당좌금, 계약금 받은 거, 매출하고 관계돼서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쓰는 거죠. 선수금은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연실험 내야 되고요. 예. 거래처 내야 되고. 200만 원에 20%, 40만 원이 되겠죠. 각각 40만 원씩. 40, 40.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8월 10일 현재, 8월 10일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6만 5천 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자, 현금이 많으면, 그리고 원인을 모르면 현금 과부족 대변했으라고 그랬죠? 예. 차변은 현금이 되고.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예, 차변의 현금, 대변의 계정 과목 하나 나오면 이거 입금으로 입력할 수 있고 차변 대변도 입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9월 1일 튼튼 자동차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차량 할부금 2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다. 예, 지문을 잘 읽으세요. 차는 그 전에 구입을 했고 할부로 나누어서 예,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급을 안한 거, 미지급금 처리한 건데 그 할부금 중에서 할금 중에서 예, 2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됐다라고 나온 거죠. 그 미지급금 없애면 되잖아요. 미지급금 20, 보통예금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부채 감소, 예, 자산의 감소, 예, 미지급금 채무임으로 거래처 내야 되죠. 예, 튼튼 자동차 들어가야 돼요. 튼튼 자동차. 이렇게 거래처까지 쓰면서 이게 답을 이렇게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에 갔어도 이게 틀리지 않고 잘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상품 보관 창고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임차보증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이거 채권이니까 거래처 내야 되는 건데 뭐 거래처가 안 나와 있네요. 예. 이거 임차보증금 현금이죠. 그렇게 그대로. 예.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는 거고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이니까 이거 출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4번까지 일단 넣겠습니다. 전표 입력이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부터 7월 16일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선수금. 그 다음에 2번, 8월 10일.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인데, 이거 차변 대변 넣어도 되고, 입금으로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전 입금으로 넣겠습니다. 차변 대변 넣어도 됩니다. 3번, 9월 1일. 자,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다음에 4번 9월 2일입니다. 차변에 임차보증금 대변에 현금인데 이거 출금을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 넣어도 됩니다.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영업용 컴퓨터를 수리하고 15만 원 보통예금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거 비용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컴퓨터 수리했으니까 그 비용의 이름은 수선비. 이것밖에 없잖아요. 수선비. 비용의 발생 차변,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금액 15만 원씩. 그 다음에, 이게 15만 원 이렇게 써요, 여러분. 예. 여러분 다 쓰시면서 해야 돼요, 예. 제가 안 쓴다고 안 쓰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예. 저 강의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성실상의 상품
1,500만 원어치를 매출하고는 팔았다는 말이잖아요. 상품 매출 1,500만 원. 1,000만 원 자기압수표로 받고, 이거 현금이죠? 자기압수표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현금 1,000만 원. 나머지 500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상품 팔았으니까 나중에 받기로 한 돈. 외상매출금 500. 그걸 거래처 넣어야 돼요. 이렇게 성실상의. 여러분 이렇게 쓰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7번. 대박 컨설팅의 상품 광고 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광고 선전비 현금 이렇게 되죠. 예. 이거 출금으로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차변 대변 당연하고. 상품 보관 창고에 대한 임차료 2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게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현금. 이것도 똑같은 거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9월 9일. 차변의 수선비, 판매 관리비 고르고요. 대변의 보통액.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0월 1일. 차변의 현금.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 채권이니까 거래처 내야 되고. 500. 대변의 상품매출. 그 다음에 7번입니다. 10월 15일. 이거 차변, 대변, 출금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50만 원, 광고 선전비. 현금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출금을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11월 29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전 출금을 넣겠습니다. 자,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예. 오류 정정하는 겁니다. 예. 1번부터 보겠습니다. 8월 17일 상품 27만 원어치를 일광문고로부터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된 내용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 B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8월 17일 가보겠습니다. 자, 차변 대변으로 넣어놨네요. 예. 이거 상품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B품이라고 그랬으므로 B품으로 바꾸고, 계정 과목 212번에. 그리고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지급하지 않은 거 B품이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채무이므로 이렇게 수정을 할 때도, 정정을 할 때도 채권 채무가 나오면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치기 편하도록 입력되어 있네요.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8월 15일 일광문고로부터 현금 10만 원이 들어와 가수금으로 처리된 내용은 정기계 대손 처리하였던 일광문고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이다. 정기계 대손 처리한 금액이 회수되면 차변에 받은 돈, 대변에 그 채권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요. 예. 이거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예. 이거 일반 전표 입력에 4번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8월 15일. 자, 차변에 현금,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되는데, 가수금이 아니고 대손 충당금이 돼야 되고, 해당되는 채 채권이 외상매출금이니까 109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109번으로. 거래처는요,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거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됨. 예.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날짜가 12월 31일자로 돼야 돼요. 자, 1번 기말 상품 재고 이거 정리하는 거네. 2번 대손 충당금 이두개 동시에 나오면 합계전의 시산표에 가서 12월 31일자로 한 번에 계산해서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1번의 회계 처리는 상품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뭐예요? 상품. 지금 이쯤 오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지금.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엄청나게 지금 이거 많이 풀었어요. 하나는 외상매출원 거, 하나는 바드러움 거. 이렇게 설정하는 분괴한다고 그랬고, 이 공식은 암기하고 계시죠? 혹시 모르신 분을 위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공식이 해당되는 채권 잔액. 12월 31일 현재죠? 곱하기 대손 추정률 1%라고 되어 있네요. 빼기 쓰고 남은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거죠. 각각 계산해서 시산표에 가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회계 처리합니다. 3번 이것도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두 개. 하나는 차량 거, 하나는 뭐요? 비품 거. 금액 50만 원, 30만 원, 합쳐서 80만 원.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말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 10만 원을 계상하다. 돈 빌려 쓰고 있고요. 12월 30일 결산 시까지 발생된 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자 10만 원이고, 이자 비용으로 단기에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지급일은 아니어서 미지급 비용 쓰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저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산표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이고요.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자, 12월 31일 결산일자를 입력하시고, 자, 먼저 상품부터 보죠. 예, 상품의 재고액은 270만 원인데, 예, 장부에서 조회되고 있는 거는 1억 4,858만 원이므로 27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270을 빼가지고 1억 4,588만 원. 나치가 8년 나갔다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먼저 계산해 놓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외상매출금의 잔액 곱하기 1%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 바드러움의 잔액 곱하기 1% 빼기 바드러움의 대손충당금 잔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요, 외상매출금 쪽 보충해야 될 대손충당금은 17만 5,700원 나오고요. 바드럼 쪽에 보충해야 될 대손충당금은 80만 5천원이 나옵니다. 자, 계산이 되면 이제 입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결차 결대로 내야 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번에 결차 상품 매출 원가. 이거 결산 시에 결차 결대로 꼭 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손익계산서에 데이터가 반영된다고 그랬어요. 그 지문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만 쓰는 거고, 5번, 6번은 이 결산 시에만 쓰는 거고, 이거 꼭 써야 되는 거는 그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지문대로 보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상각비는요, 두개 합쳐서 충당금 설정할 금액 합쳐서 입력하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17만 5,700원으로 수정하고, 대변에 바드러움 대손충당금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80, 대변에 첫 번째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 209번입니다. 감가라고 써서 참고를 보시고요. 차량 거 고르면 돼요.
다음에 비품꺼. 네. 21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비용. 자, 그 다음에 미지급병.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장부조회 문제가 남았네요. 예,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첫 번째. 6월에 당좌 수표 발행액은 얼마인가? 아,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함으로 당좌예금 계정에서 조회하는 거고요. 6월 동안에 당좌 수표 발행한 것을 상세히 확인해 봐야 되므로 계정별 원장에서 보시면 돼요. 계정별 원장은 현금이 아닌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장부입니다. 2번,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 거래처니까 이거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면 되죠? 예. 3번,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즉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치 팔았느냐? 이거죠. 1월부터 6월까지. 이거 여러 곳에서 조회할 수 있죠? 예.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도 조회할 수 있고, 올계표에서도 조회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에서도 조회할 수 있고, 답만 찾으면 돼요. 예. 다 빨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부터 장부관리의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날짜를 입력할게요.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넣고 당좌예금을 두 번 칩니다. 지문을 보고 당좌수표 발행 거 찾으세요. 예, 대변에 써줘야 되죠. 두 개 합쳐서 4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50만원. 자, 2번 보겠습니다.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6월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6월 30일 두 번 치시고 계정 과목에 외상매출금을 쓰고요. 외상매출금. 예. 그 다음에 전 거래처를 조회해야 되거든요. 외상매출금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 남아있는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해야 되니까 전 거래처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찾아내야 되므로 전 거래처 조회할 때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 친다고 그랬죠. 잔액이 제일 큰 것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확인해 보니까 얘잖아요. 2120. 원하는 정답 금액을 원함으로 2120. 회사 이름이 화이트 상사네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판 거 전체 매출액이 얼마냐. 이거 뭐 6개월치 확인하는 거니까 올계표에 가신 분은 1월부터 6월에 상품 매출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개를 봐야 돼. 개를. 예. 그 다음에 뭐 합계잔액 시산표도 계속 누계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6 치면 6월까지 누계 된 게 나와요.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게 답이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에 가서도 확인돼요. 손익계산서에서 6 치면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단기 거 봐야 되겠죠? 예, 단기 거. 이렇게. 예, 정답은 2억 2,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